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09년 12월 6일,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서남목자교회 전도사로 부임한 날입니다. 이제 만 14년이 지났는데요. 처음에 이 본당에 들어와서 성전 가득한 주님의 임재에 감격하면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새 벌써 이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 설교로 이제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외부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14년을 사역하셨나요? 제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안 쫓겨나서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질문을 이어가셨습니다. 보통 5, 6년 교회 섬기면 배울 거 다 배우고 그리고 교회 돌아가는 일도 익숙해질 텐데요. 목사님의 질문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10년 넘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느새 사역을 돌렸던 경험이 나를 이끌고 또 익숙함으로 인해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영적인 정체기에 들어가기가 쉽지요. 그런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께 대답을 드렸어요. 목사님, 지난 14년 동안 한 해도 그 이전 해와 같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렇게나 사역이 많았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역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14년 동안 매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는 매해가 새로웠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주님 더 알게 됐고 주님 더 사랑하게 됐고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 수일같이 여겨졌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 말씀이 꼭 제 심정입니다. 지난 14년의 서남목자교회 사역이 수일같이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저는 서남목자교회에서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 면접을 보러 오던 날, 전날에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도 함께 오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를 요약 정리하고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을 작성해서 저희 아내에게 들이밀면서 외우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질색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복음이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내 대답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외워야 하냐. 제가 남편 길을 막지 말고 협조를 해라. 그래서 밤늦게까지 외우고 공부하다가 그 다음날 면접을 보러 같이 왔는데 원로 목사님이 하신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사님을 서남목자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상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무슨 사역 잘해요? 악기는 다루나요? 무슨 비전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예상을 했는데 온통 물어보시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무슨 대답을 했는지 기억조차 안 납니다. 그저 나올 때 떨어졌다.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여보 우리 서남목자교회 한번 온 걸로 의미를 둡시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함께 사역하자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게 14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지금은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믿어져요. 지금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 때 주님이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시는 게 믿어져요. 이것은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서남목자교회를 통해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동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대하여 끊임없이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주님 바라보라, 24시간 바라보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고 예수 동행일기 쓰면서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살아왔더니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믿음이 자리를 잡았어요. 이것은 저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 목회에 있어서도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란 최선 다해서 하는 게 목회라고 배웠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열심히 배우고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게 목회라. 그래서 자녀들과의 시간마저도 포기하고 어떨 때에는 몸의 건강마저 잃으면서 목회에 전념하시는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러면 그게 그렇게 감명이 되었습니다. 아, 저 정도는 해야 목회도 소위 성공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구나. 저는 그게 목회인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을 목사가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그렇게 감동이 되고 그 존귀하신 분이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셨으니 나도 그분을 위해 모든 걸 드려야 마땅하다라고 그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이 신학교도 가고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명령을 대위임령이라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엄숙한 명령입니다. 이걸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남녀, 노소, 막론하고 이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어린아이여도 복음 들고 제자 삼아야 합니다. 주부여도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노인이어도 이 명령을 엄중히 지켜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을 인정하고 당시에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전도사였는데 큰 현수막을 제작해서 저희 중고등부 예배실 앞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에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을 기록하고 거기에 큰 글씨로 구호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그리고 나서는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인천에 있는 중고등학교
다 돌아다니면서 등하굣길에 정문 앞에서 기타 들고 찬양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교사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쫓겨나기라도 하면 그게 그렇게 기뻤습니다. 청소년들 아이들 30명 선교단을 조직을 해서 이름을 사랑죽강 선교단이라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 사랑죽강 선교단이에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시장터로, 그리고 길거리로 나가서 10명은 찬양하면서 길거리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10명은 전도지 들고 같이 다니면서 다니고, 10명은 휴지 줍고 쓰레기 줍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휴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 제자훈련 시키고 말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중고등부가 100명, 150명 그렇게 인원이 늘어요. 그리고 학교에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 기도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도 감당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역은 그렇게 열리는데요, 참 이상한 것이 제 마음은 너무 공허했어요. 이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교사들이 마음같이 따라주질 않으면 그렇게 야속하고 밉고, 함께 일하는 전도사님들, 동료 교역자들이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고 질투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에 늘 집에서 혼자 큰딸을 돌보던 저희 아내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어느 한 날 들어갔더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저에게 이대로는 못 살겠으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긴 것뿐인데, 누가 봐도 모범적으로 목회한 것뿐인데 이 결과가 무엇인가 도대체. 지금 돌아보면 저의 제일 큰 감사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삶에 그리고 목회에 절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하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내 아내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결심을 하기를, 이런 나는 목사 안수를 받을 일이 아니겠다,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했던 그 해에 주님이 저를 선한목자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딱 한 가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게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다, 그리고 24시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처음에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대로 사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보면서 아, 저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가르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비로소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너희들이 제자 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위대한 약속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배웠으니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라고 대위임령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을 제자들이 잊을까 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약속 앞에 볼지어다, 영어로는 behold입니다. 볼지어다, 이것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이것을 꼭 붙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계획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뭘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한 훈련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가시면 제자들도 가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면 제자들도 먹고, 예수님이 누우시면 그 옆에 자리를 깔고 제자들도 누우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전도해라, 너희들 귀신 쫓아내라, 이것을 제일 명령으로 주지 아니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부르심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더 이상 제자들 가운데 육신으로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공생의 기간이나 승천 이후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똑같은가?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주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복음 전하고 너희들이 제자 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저 나와 함께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통해 복음 전하러 가기도 하고 너희들을 통해 기억 말씀하신 것을 떠오르게도 하시고 그리고 복음 전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세우신다고 하시는 게 오늘 말씀임을 저는 대위임령에 대하여 배웠어요. 이것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품어지는 것까지는 다름을 지난 14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제 사역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아. 내가 할 일은 나의 열심이 아니야. 나의 최선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일은 정말 믿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제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전까지는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또 제 안에 일어나는 죄의 유혹, 분노와 정죄, 도무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이걸 믿고 그리고 그 일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제게 실제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저의 왕이세요. 그래서 분노와 정죄와 음란의 유혹이 이겨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삶이 흩어졌다가도 금세 정돈이 되고 기쁨과 감사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싶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의 약속을 굳게 붙드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자 제1명령입니다. 이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주님 생각만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주님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정말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주 예수님이시니까 주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더라도 예수님 그분이 말씀 그 자체이시니까 말씀은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읽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생각하고 바라보며 예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변화를 이루세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특정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주님을 향한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함석헌 선생이 쓰신 시예요. 그런데 대림절을 맞이하 쓰신 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으니 이 시를 읽어드리는 게 참 적절하겠다 싶습니다. 제목이 님이 오신다 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도두고 굽은 길 곱게 하고 지저분한 것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지금 시인은 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쓸고 닦고 길을 곱게 하고 그런 계획은 가득한데 그런데 그만 잠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그 다음 시가 이렇습니다. 님을 기다린다면서 그저 잤거나 이것저것을 온 방안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어서 어서 모셔야 할 님 더러운 길에 왜 더듬게 하며 맑고도 거룩하신 그의 몸을 해뜨린 이 속에 어찌 맞을꼬. 오, 내 마음이 급해.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최선을 다했어요. 배울 거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이 해결이 안 되고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음란이 이겨지지를 않고 그래서 저는 절망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시가 이렇습니다.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묻고 안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아이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찌노? 어딜 들어오실랄꼬? 이 얼굴, 이 꼴, 이 손. 절망이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주님 맞이할 그런 수준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시 이어지는 시는요 대반전이 일어나요. 님이 오셨어요 벌써. 그런데 님이 오시더니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길 닦고 있는 빗자루를 가져가시더니 님이 쓸어주시네요. 그래서 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아이야, 이 아이야,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닳아질 내 마음 내가 닦아주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세요. 우리를 바른 길 걷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진짜 그걸 믿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주님은 나를 세워가심을 진짜 믿고 그 주님께 순종해 보는 거예요. 시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맘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앉으시라니 제 자랑이라고는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밝히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맑힌 맘 나중엔 맑아졌으니 내라고는 없으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이게 제 간증입니다. 저는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배운 것도 너무 연약하고 그랬던 저였는데 지난 14년 동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복음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부족한 발걸음이라도 뛰었는데 어느새 주님은 저를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고 계세요. 그렇게 끊기 어려웠던 음란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판단이 들어서면 저를 질책해 주세요. 그래서 제 고집대로 성질대로 살지 못하도록 저를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볼지어다. 그러니 너도 볼지어다. 이것을 정말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간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길게는 작년 10월부터 짧게는 금년 6월부터 교회 개척에 대한 제안을 받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제 모 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학교의 채플을 조건 없이 내어줄 테니까 예수동행운동으로 청년들과 신학생들을 섬기는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는 결정을 해주셨고 이에 저는 선한목자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개척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소식을 미리 아신 몇몇 분들은 기쁨으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 최 목사에게 딱인 것 같아. 잘 됐어. 잘할 거야.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은 뜯어 말리셨습니다. 가면 안 돼. 신학교는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곳이라 지금은 학교 채플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예배하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채플 못 씁니다 라고 말할 때가 올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가면 안 돼.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청년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청년들은 결혼하면 떠나고 직장 잡으면 떠나고 그래서 청년교회는 안정적이지를 못하니 굳이 청년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마. 이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납득이 되는지 제가 아멘이 되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그러네. 이거 이렇게 불안정하고 이러다가 망할 것 같네. 제가 어느 한날은 저희 아내한테 여보 우리 목회 망한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는 이 길을 가라고 하셨어요. 너는 이 길을 가라. 기도 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개척하면 자칫 잘못하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그래 너의 목회는 망했다. 깜짝 놀랐어요. 너의 목회는 망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되는 것이었다.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조금이라도 더 대접받고 싶은 욕망,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목회를 하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갈망하는 너의 목회는 망해야 되는 것이었다. 제가 아 이게 주의 뜻이 맞구나. 그래서 교회의 개척을 알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볼지어다가 영어로 behold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비홀드 교회. 담임 목사님과 온 장로님들이 감신대 교회 개척을 기뻐해 주시고 전심으로 지원해 주시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무조건 청년들만 나와야 된다고 해서
성도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젊은이 교회 멤버로만 교회 개척 멤버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교회와 다윗 공동체 13명이 이 일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갈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예배 강당을 꾸미고 그리고 예배 장비를 구입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 사정으로 채플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지난 6월부터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여 준비했는데 그런데 학교에 채플을 쓸 수 없다니. 그리고 얼마나 억울한지. 아니 한번 가다가 가서 예배드리다가 쫓겨나면 모르겠는데 예배도 한번 드리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지도 못한다니까 괴로웠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민망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께 저 개척 나갑니다. 그런데 신학교는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얼마나 민망하던지요. 지난 화요일 새벽에 기도회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저 턱안이 앉아있는데 불평하는 말 한마디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당장 예배할 장소도 없어졌으니 이게 뭡니까? 어디 가서 말하기도 너무 민망하고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뒤이어서 제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한 고백이 이어서 나왔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조금도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저 스스로 놀랐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기뻤어요.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욥기 1장에 보면 마귀가 욥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기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니 재산도 주시고 명예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렇게 비아냥거려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고 싶어요. 저는 까닭 없이 하나님이 좋아요. 저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 그럴까? 지난 14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저는 어느새 주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주님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면 안심하고 오늘을 살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자유인지, 이게 얼마나 담대한 것인지. 그래서 저를 불쌍히 보지 마세요. 저는 이제 비올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교회에서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예배 장소를 임시로 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일에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김다희 목사님, 유경아 사모님,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 세대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세대들로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비올드 교회가 누구라도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를 회개하고 삶이 바뀌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14년 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또 출신 목사로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기도는 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내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와 동행하면서 내 삶을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를 나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주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것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충분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면 그러면 충분합니다. 저희는 응답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응답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응답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목숨과 같이 붙잡고 하나님 반응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강력한 기도가 일어나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아버지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다듬으시고 세우시는 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어디를 가든지 왕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 앞에서 반응하는 감각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더 활활 타올라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뒤집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예배하러 나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고백하며 새로운 길을 걸어나가는 변화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열방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기둥과 같이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북한에 평화적이고 복음적인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에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일어나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 손길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진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은혜가 주를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